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학교와 문방구에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 오늘은 학교와 문방구에서 스퀴시를 털어보고 또 집에서 스퀴시를 직접 만져보고 또 향기도 맡아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끝까지 봐주세요. 와, 여기 스퀴시 종류가 정말 많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문방구라 그런지 1,000원짜리 스퀴시가 정말 많아요. 먼저 1,000원짜리 스퀴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파인애플 스퀴시입니다. 와, 모양이 진짜 섬세해요. 이렇게 네모나게 딱딱 모양이 되어있고요. 또 위에 이 꼭지 모양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파인애플 스퀴시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왔던 스퀴시입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오, 느낌 좋다. 오, 이거는 뭔가 빵 모양이야. 빵 모양 스퀴시인데 여기 아래 뭐라 말하는데 이거 뭐야? 레니 점점점?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야, 일본어야. 아, 잊지 그런가? 마세요, 일본어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뭔가 표정이 마늘 자신한 표정? 그런 표정이에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핑크색입니다. 이것도 느낌 좋다. 네, 느낌 좋아요.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 오, 사과 색깔이 엄청 빨개요. 느낌은 느낌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입이 딱 하나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아이스크림 스퀴시인데 여기 분홍색 있어요. 혼합인가? 혼합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이렇게 분홍색 부분도 있고 여기 바닐라 부분, 이렇게 하얀색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엔 콘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낌 한번. 이 1,000원짜리 스퀴시도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향기도 맡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서 향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건 뭐지? 판다인가? 판다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뭔가 해달? 해달 같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동물. 근데 굉장히 귀여워요. 혓바닥 딱 내밀고 굉장히 귀엽게 표정을 짓고 있네요. 느낌이 우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느낌 너무 좋다. 이거는 뭔가 탱탱볼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롤케이크 모양 스퀴시인데요. 안쪽에 굉장히 맛있게 초코하고 생크림이 쫙 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바탕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느낌은 이렇게 빨리 펴지고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느낌은 모두 다 좋은 것 같아요. 1,000원짜리도. 복숭아 스퀴시네요, 복숭아. 그런데 복숭아가 위쪽이 하얘요. 하얀 복숭아 보신 적 있나요? 그래도 색깔이 굉장히 예쁘고요. 또 밑에 쪽은 진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똑같이 입은 한쪽만 딱 나와 있네요. 다음 스퀴시는 도넛인데, 와, 도넛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뭔가 소스가 쫙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고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던킨 도넛이 가고 싶어지네요. 토끼입니다. 이거 뭐 토끼 히어로 아니에요? 딱 하트 있는 토끼 히어로. 눈에도 하트. 저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은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입 모양이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옆에는 뭔가 층층이 쌓여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토끼 스퀴시. 느낌은 느낌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 1,000원짜리 스퀴시는 크기가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가서 얘를 막 만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와, 여러분 황금 바나나. 와, 황금 바나나 보신 적 있나요? 색깔이 황금색이에요. 느낌도 너무 좋고. 야, 이런 거 집에 딱 하나 있으면 뭔가 복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황금 바나나. 와, 이거는 뭔가 탱탱볼 같은 모양의 스퀴시인데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뭔가 놀란 듯한 그런 표정.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빛나고 표정이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느낌은 이게 뭔가 두꺼워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노란 사과인가?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잎이 하나 한 가닥 나 있고. 네, 전체 색깔 엄마 스퀴시 너무 좋아한다, 진짜. 네, 전체 색깔은 모두 노란색입니다. 네, 이것도 느낌. 역시 좋네요. 네, 이거는 진짜 식빵인데,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느낌도, 좋아. 이거는 옆으로 길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는 게 좋아요. 비닐까지 한 손에 모두 넣어서, 스퀴시 없다. 네,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벌써 1,000원짜리 스퀴시가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오렌지인데 이렇게 잎이 하나 있고 잎은 과일은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색깔은 이렇게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먹고 싶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1,000원짜리 스퀴시 14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와, 1,000원짜리 스퀴시도 느낌도 정말 좋고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이제 3,000원 스퀴시를 보도록 할게요. 3,000원 스퀴시는 총 4종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사이에 고기도 있고 상추도 있고 그 모양이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 누르면 되게 좋다. 3,000원은 크기가 좀 더 커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상추에 딱 들어가나? 이거는 제 손엔 안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수박 스퀴시입니다. 여기 씨가 이렇게 세 개 있고 완전 빨개요. 진짜 먹고 싶다. 수박 앙앙. 정말 맛있게 생겼죠? 아우 엄마. 오, 그건 여기 굉장히 빨라요. 저 겉에는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아, 이거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오, 이거는 뭔가 속 고양이? 네, 머그컵 위에 이렇게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느낌이 7,000원 그 정도짜리 막 스퀴시 느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와, 여러분 3,000원도 느낌이 엄청 좋네요. 아, 마이린 인생템 발견했네요, 문방구에서. 꾹 눌러 딱 쇼. 이렇게 또 빨리빨리 돌아와요. 느낌 진짜 좋다. 오, 마지막 스퀴시입니다. 케이크입니다. 여기 딸기가 하나 콕 박혀있고 또 주황색 생크림이 이렇게 짜져있어요. 여기 가운데 생크림이 하얀색으로 쫙쫙 되어있습니다. 아, 초코케이크 먹고 싶다. 네, 이렇게 모든 스퀴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퀴시를 많이 사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퀴시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뷰 영상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좋아요 한번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마이린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